이제 이 내가 이제 이 아이들 그한 주제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 부활하는가? 부활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부활의 원리. 이게 길게는 못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내가 이제 설명해 준 거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죄인과 죄인이가 한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미워하시. 그런데 왜 죄인은 왜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시는데 왜 네. 죄인이 죽는가 이거야.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거지. 이 기별은 뭐냐면 죄와 죄인이 뗄수 없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잘 느끼잖아. 우리가 죄와 떨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잘안 떨어지는 거는 내가 죄를 끊을 수 없는 애정으로 죄와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와 한 덩어리가 자, 죄와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죽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죄와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야 이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변화되려고 해도 잘안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내 속에서 죄가 땡기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걸 본성의 문제, 본능 문제, 인성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야. 안 변하더라 이거야. 내가 교인이 되고 해도 내 안에서 죄가 땡기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 이거야. 이것이 문제야. 그러니까 죄는 속에서 당기는데 이게 그 율법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인성인 예수님 재림 때나 변하지 않냐? 그러면 변하지 않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인성론의 결론이야, 그게.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인성론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야, 관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았죠. 거기 사람들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을게. 그다음에 예수님 침뱉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려와 가지고 확 쓸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뭐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지만 그런 나라가 아니었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죄와 나와의 이 끈끈한 이 관계가, 이 끈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이것이 안 끊어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땡기는 우리 마음에 이 육체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십자가에서 이해해라 이거야. 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보다 아끼는 것이 이 독생자인 줄 알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바치는 거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지.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진실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 이걸 통해서, 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영감을 얻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막 우리 죄를 심판만 하고, 내 일에는 무관심하고
내가 기도를 그 응답을 받으려면 막 혀가 빠지게 기도를 해야 되고, 응? 그런 내 삶에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일지는 모르지만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걸로 생각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아,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시였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끌려서 점점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가게 돼서 결국 자석에 딱 붙는 순간 자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석과 내가 하나 되면서 쇳가루가 자석에 붙으면 이 못이 자석에 붙으면 못 자체에 없던 자성이 못에게도 뛰게 된다는 거야. 즉 그러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상태를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거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지.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에서 하나하게 되면 그 결혼식이 바로 우리 침례식이고 그 결혼을 해서 낳는 두 자녀를 내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자식. 구원의 열매. 또 하나는 또 하나 열매는 내가 선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그 영혼의 열매야. 자, 어떻든 간에 예수님과 내가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이상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되는 그 새로운 본능이 시작된다는 거야. 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만.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미워하냐면 뱀처럼 미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죄가 뱀처럼 미워진다면 죄와 갈라설 수 있겠어. 내가 죄가 내 뱀이 얼마나 세상에 제일 징그러워진 것이 뱀이잖아. 그 뱀은 에덴 동산의 저주잖아. 그건 하나님이 내리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죄를 이렇게 미워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새로운 본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믿지 않는 약속이 바로 그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겠다는 거야. 죄가 뱀처럼 미워지게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 이건 안 변한다 생각해.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인성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과는 다른 걸로 생각해. 예수님은 죄가 뱀처럼 미웠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어.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간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안 믿는 것이 나는 안 변한다 이거야. 내 본성은 안 변한다 이거야. 언제 변하냐? 예수님 재림하면 혹시 변할지 모른다. 이런다는 거.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장해야 돼. 그럴 때 예수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진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미워지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아주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김혜자 씨 탤런트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담배를 그렇게 골초했다고 그러잖아. 골초. 담배가 그렇게 좋았대. 자기는 뭐 담배 피는 걸 주의로 생각 안 했대.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담배가 써서 못 먹겠더래. 그래서 이제 자기 딸한테 미국에 있는 자기 딸한테 전화가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딸이 울면서 그러더래. 내가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벌써 며칠을 기도했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배가 싫어지는 마음을 주신 거야. 여기 저기 김희준 집사라고 알지? 김희준 집사도 나한테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담배를 젊을 때 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더래. 몇 번 노력을 했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금단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담배를 끊고 있으면 길 가다가 몸이 붕 뜨는 것 같대.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막 땡긴데 막 이게 안, 이 니코틴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막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끊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이 부흥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꽉 강력하게 밀려오더래. 그런데 그러면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그 무슨 막 그 가스 같은 것이 위에서 확 이렇게 복받치는 덩어리가 올라오더래. 그것이 이제 그 가스를 확 뱉으면서 그 다음에 담배를 피려고 했더니 담배가 써서 이제 담배가 끊어지더래. 그러니까 봐봐. 잘 보세요.
이렇게 담배가 싫어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니 하나님이 죄는 싫어지게 할 수 없겠냐 이 말이야. 죄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라 이거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돼서 내가 죄와 지금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죄를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예수님은 죄를 미워한단 말이야. 뱀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와 내가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갈라서게 되면서 내가 드디어 죽음으로부터 갈라서서 부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죠. 생명을. 근데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죄와 결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죄와 결합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분은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죄로부터 분리돼서 부활할 수 있었다고. 근데 우리도 부활하려면 뭐가 있었냐면 죄로부터 분리가 일어야 돼. 죄와 분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과 내가 사랑에 빠져야 돼. 그래서 사랑에서 하나 되면 바로 내가 죄와 분리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속에 씨가 들어가야 이 계란이 부화하잖아. 부화.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문명 맡기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네팔 아이들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고 좋은데 영어로 하려니까 이 간단한 설교를 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잖아 이게.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걸 싫어해. 사랑에 빠진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단은 세상적인 재미, TV 보는 재미, 돈 버는 재미,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의 그 저기 이 세상의 그 쾌락을 즐기는 그 세상의 그 쾌락을 즐기는 재미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길을 가로챈다고. 우리는 우리에게 70년, 80년의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지만 대부분 다 이런 것에 딴짓 하다가 정말로 예수님과 정을 나누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시간은 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내지 못하다가 그 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하지 미룬단 말이야. 미루다가 오늘 갑자기 사고는 갑자기 닥치는 거야. 그리고는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게로 돌아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야 될 시간은 바로 오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